안녕하세요. 임신한 요가맘 손세라입니다. 오늘은 좀 세팅이 특별하죠. 제가 우리 둘째 태교 여행으로 밴쿠버 섬에 있는 빅토리아라는 도시에 놀러 왔는데요. 이 숙박 장소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운동은 하체 순환과 하체 부종 빼는 거에 관련한 그런 운동인데요. 정말 저처럼 주무시다가 기지개 한번 잘못 켜서 갑자기 쥐가 빡 나시는 그런 임산부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같이 여행 온 임산부분만 봐도 하체 부종이 좀 심해서 발등까지 부어가지고 신발이 잘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의 고민을 조금 타파해드리고자 제가 시원한 하체 순환 마사지와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바디 오일이나 로션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빨리 가셔서 가지고 오시면은 좀 더 시원하게 마사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마사지.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실게요. 자, 다리를 쭉 뻗어 앉은 자세에서 다리 전체를 가볍게 통통통 쳐주며 시작할게요. 저는 벌써 임신 33주가 되었어요. 임신 8개월에 저 배. 장난 아니죠? 자, 편안하게 TV 보듯이 손을 뒤에 가져다 놓고 다리 하나씩 퉁퉁퉁 쳐줍니다. 양다리를 함께 쳐주고 통통통. 발끝을 뿅 세워서 발끝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세는 이미 혈액순환에 무지하게 좋은 자세인 걸로 정평이 나 있죠.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다리를 접어 오른 허벅지 위에 포개어 올려놓고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 하나하나에 끼워줍니다. 발을 포인트로 쭉 늘려서 내 발바닥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지압하고 플렉스로 꺾어서 시원하게 다시 지압 플렉스로 꺾고 돌려줄게요. 뱅글뱅글 반대 방향 뱅글뱅글. 자, 반대 사이드도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손가락 끼워주고 쭉 늘리며 지압. 자, 내 발바닥 가운데에는 우리의 소화기관이 다 들어있다는 이 깨알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지압을 꾹 해주세요. 자, 이제 돌리고 반대에 돌리고. 자, 이제 누워볼게요. 힘겹게 누워서 다리를 천장 위로 뻗어줍니다. 자, 발레리나와 같이 우아한 포인트 앤 플렉스. 포인트 앤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왔다 갔다 교차로 갈게요.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이 발끝을 꺾어주는 플렉스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심장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원도 그려주고요. 왼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다리를 앞바다리처럼 접어서 왼 허벅지에 놓고요. 왼 허벅지 감싸 안으며 몸쪽으로 당겨주기. 자, 편안하게 호흡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더 당겨주고. 자, 이제 오른다리를 안아줄 건데요. 손이나 팔꿈치로 발을 껴서 몸쪽으로 당겨 가져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죠? 바깥쪽 허벅지, 그리고 바깥쪽 힙 스트레칭. 오른다리 쭉 펴서 플렉스. 몸쪽으로 살짝 당겨 가져오고. 무릎이 완전 펴지지 않으시면, 네, 펴지지 않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사지. 중력 거스르기 마사지. 순환이 팡팡 될 수 있도록 훑어 내려주세요. 자, 이번엔 반대 오른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다리 앞바다리로 접어서 안아주기.
역시 편안한 호흡으로 릴렉스. 자, 서서히 왼다리 유연성 허락되는 만큼 안아주기. 네, 팔꿈치가 저처럼 안 껴지시면 굳이 무리수 두지 마시고 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힙이 시원하게 오픈되는 느낌. 자, 다리 올려서 플렉스로 당겨 가져오고 자, 이제 새로운 제2의 인물과 함께 종아리를 훑어내리며 마사지. 오예. 자, 동네 어린이 아니고요. 제 딸이에요. 자, 모관 운동 들어갈게요. 발 털어요. 손도 같이. 탈탈탈 털어지면서 혈액순환이 팡팡 되는 이런 느낌. 자,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텁니다. 좀 더 빨리. 다다다다다다. 털썩. 후,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발바닥을 모아서 롤링 세 번에 굴러서 공같이 앉아볼게요. 하나, 둘, 셋. 굿. 자, 아까 챙겨놓으신 바디 오일이나 로션이 이제 들어옵니다. 셀프 마사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체 순환을 위해서. 자, 오른 다리에 먼저 발라줄 건데요. 아래에서 위로 약간 지압하듯이 압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 살짝 쥔 주먹의 뼈를 이용해서 정강이뼈 양 옆쪽 근육을 풀어줍니다. 은근히 좀 타이트한 곳이죠. 롤링 마사지. 자, 무릎에서부터 반뼘 정도 내려온 곳을 꾹 지압해 줄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다리에 급 쥐가 났을 때 한 10초 정도 꾹 지압해주는 응급 혈자리라고 그래요.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자, 주먹으로 통통 치면서 뭉친 내 종아리 풀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 지압 들어갑니다. 같은 방향 손으로 누르셔도 되고 반대 방향 손으로 하셔도 되고 up to you.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 왼다리 셀프 마사지 들어갑니다. 잘 펴발라 주시고 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재밌겠죠? 자, 주먹으로 롤링 마사지. 굉장히 잘 뭉치는 저 정강이뼈 옆쪽 근육인데요. 신경 써서 풀어주지는 않는 곳이죠. 저는 이쪽에 종종 쥐가 나요. 그래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잘 풀어주세요. 자, 쥐 풀어주는 혈자리 지압. 꾹. 자, 마지막으로 통통통 종아리 전체를 쳐줍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정신 없어서 아킬레스건 이 방향 하는 건 까먹었어요. 알아서 꼭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나비 자세로 앉아줍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 클수록 좀 편하실 거예요. 팔꿈치로 종아리 알 타파. 이
인사하면서 눌러주시고 우리 아이도 요가 베이비예요. 자, 문질문질 하면서 종아리 알을 계속 풀어줘 볼게요. 혹시 양 팔꿈치가 이렇게 잘 안 닿으시는 분들은 한쪽씩 하셔도 돼요. 왼쪽 했다가 오른쪽 했다가. 자, 정신없이 끝! 또 있네. 네, 본의 아니게 우리 딸과 함께한 우리 하체 순환 마사지 그리고 요가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으면 꼭 라이크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아! 코멘트 남기셔야 되잖아, 그쵸? 우리 오늘 비디오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코멘트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바이! 엘리 뽀뽀 날려.